훈련소 생활이 시작되는 날, 경쾌한 음악과 함께 입영장병이 부모님을 업고 들어옵니다. 어색함도 잠시, 신병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며 군 생활에 자신감을 내보입니다. 걸어와 보고 이제 여러 장병들 보니까 참게 군생활 하면은 재밌게 이제 잘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군기가 바짝 잡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군생활 하다 오겠습니다. 충성. 네, 대한민국의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는 대한민국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신병들은 가족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캐릭터 신찬이와 기념 촬영을 하고 즉석에서 사진을 받아봅니다. 사진 인사해드릴까요? 입영아는 아들에게 쓰는 편지. 여기 옆에 그 편지통에다가 넣으시면 그대에서 전달이 될 겁니다. 사랑과 추억이 담긴 편지는 훈련병에게 전달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언제나 믿는다고, 부모님도 너를 믿는다고, 군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군생활 잘하라고. 입영 장병과 부모님들이 인물 그림에 추억을 남깁니다.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는 것 같아서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보급품과 전투 장비도 전시됐는데요. 오래전 군 생활을 한 부모님들은 발전된 군 장비와 달라진 입대 문화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 89년도 입대했거든요. 그때는 막 쌀불한 분위기에서 이런 분위기 행사도 없었고 오니까 참 좋네요. 자유로운 자유롭게 입대하는 걸 보니까 훨씬 더 좀 좋은 마음으로 입대할 수 있고 확실히 일단 가족들이랑 같이 지낸다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인제군은 장병과 가족들에게 커피와 음료를 나눠주고 기억을 소개합니다. 입영 현장이 헤어짐이 아닌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기는 축제장이 되고 있습니다. 훈련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어플과 어떻게 군 생활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앞으로 정말 책임지고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 입소식을 마친 입영 장병들과 가족들이 군악대 연주 속에 서로를 안아줍니다. 가지로 막 좀 전에 같지 않은 분위기가 새로워요. 너무 좀 안전하게 아이를 들여보낼 수 있어서 만족하면서 돌아갈 것 같아요. 입영 문화제를 통해 병역 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관군이 협력하여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분들이 예우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축제와 격려장인 입영문화제가 낯선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신병과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 모두의 마음과 발걸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국민 리포트 이태입니다.